박지잖아, 재현아. 뭐야, 박지. 지금 누가 있나 본데? 아니, 그게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 그래, 누가 있. 뭐? 누가 있는데? 아니, 그건 자세히는 못 봤는데. 거기. 끝났다. 여러분, 저 이제 백수입니다! 와, 완결 축하드려요, 딘돈 작가님. 고생했다. 야야, 그럼 저녁에 완결 기념 파티하자. 오늘 같은 날은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저 옆에 진짜 맛있는 흑돼지 집이 하나 있거든? 오, 흑돼지! 좋아, 좋아. 마감에 묶여있는 불쌍한 중생들은 흑돼지를 서울에서 먹겠지만 이제 나는 자유로운 거. 나는 말이지, 이제 흑돼지를 직접 제주도에 가서 먹을 수 있다고. 대박. 와, 부럽다. 작가님, 제주도 언제 가시게요?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더라?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언제 갈 건데? 내일? 다음 주? 안 돼. 나 완결 끝나고 같이 가. 나 데려가! 아, 나 왜 완결까지 아직 30회나 남았어? 딘돈, 난 완결이라는 게 없어. 제주도 맛집 내가 잘 알거든? 나 데려가라. 응? 나! 난 그냥 갈 수 있어! 나 프리랜서야! 잠깐, 근데 진짜 말 나온 김에 우리 다 같이 놀러 갈까? 아, 제주도는 어렵더라도 근처에 1박 2일이라도. 다들 여름휴가 계획도 없잖아. 어? 재원이랑 윤재 작가님 마음 붙어있는 편이니까 좀 땡기면 될 것 같은데? 어? 나 회사 얘기하면 땡길 수 있어. 우리 에이전시 어시분들 빵빵해. 저도 이번 주부터 도와주실 어시분 구했어요. 뭐야 완벽하잖아. 자, 그럼 이제야 연애 완결 기념 오늘 스튜디오 MT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노래 원해요? 네! 원해요? 네! 불만 원해요? 네! 오케이, 접수! 레고. 여기 맞지? 응, 가자, 체크인하러. 응, 가자. 재원아, 너 짐이 이게 다야? 옷이나 뭐 그런 건 없어? 응. 뭐 1박인데 뭐. 그렇다겐 이쪽으로 너무 본격적이지 않니? 와, 이거 봐. 야, 공유기도 있어 지금. 야, 이건 놀러 온 게 아니라 작업하러 온 거잖아. 쟤, 업자끼리 1억이야. 그나마 난 오기라도 했지. 나머지 둘은. 자, 그럼 모두 준비 다 됐죠? 가자, 가자! 저 잠시만요. 아니, 수진 씨. 내 교통사고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지금 작업이 문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 어시분이 교통사고로 손을 다치셔서 아무래도 마감 맞추려면 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가자.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 가자. 잠깐만, 나 내비 좀 찍고. 응. 나 전화 왔다. 전화 좀 받을게. 네, 여보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전 너키즈 작가 서지수라고 합니다. 이반 작가님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너무 죄송한데 혹시 다음 주 미팅을 오늘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가능한 날짜 주신 것 중에 오늘도 있더라고요.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저... 너키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저 오늘은 좀... 네, 작가님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아요. 장소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늦지 않게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미쳤어? 지금 너 퀴즈를 깔려고 한 거야? 감히 유느님을 거절해? 오빠, 혹시 너 못해?
아니 오늘은 나도 일정이 있고 이쪽에서 갑자기 바꾼 거잖아. 그리고 나 방송 나갈 생각도 없어. 아 나 아무래도 다시 전화해가지고 못 간다고 해? 오빠! 어? 내려. 어? 왜 이래? 나 문 열어 문 열어. 그래도 덕분에 재민 오빠 눈치는 안 보여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재민 오빠 좀 신경 쓰는 것 같았어? 응. 와, 김리안을 알고도 그러는 건 진짜 찐사랑이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여튼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성별이니까. 재민 오빠가 뭘 모르네. 응? 뭐가? 여자들끼리 놀러 온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기에는 여기 너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주말인데 여기 좀 이상해. 야, 너 하지 마라. 아니 아까 펜션 사장님 좀 수상해 보이지 않았어? 아이씨, 얘 또 시작이야. 아니 왜 어디만 갔다 하면 갑자기 장르 스릴러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장르 바베큐야. 가자. 박지. 아이씨, 이렇게 둘이 빠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캠핑장 같은 데로 할걸. 너무 전세냈네. 이런 로맨스에 껀덕지가 없잖아. 왜? 조용하고 좋구만. 아, 막 콘티가 떠오르는 것 같고 그래.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재원이 너가 콘티 떠오르면 안 돼. 어, 오빠다. 나 전화 좀? 아, 원순! 아, 우리 잘 왔지. 이제 콩이 먹으려고. 절대다. 나도 연애하고 싶어. 너 연애하고 싶은 게 하루 이틀이야? 누가 있어야 하지. 그래, 너 이왕 쉬는 김에 여행이라도 좀 갔다 와. 여행에서 로맨스? 뭐 그런 거 있잖아. 있잖아 재현아. 뭐야 박지, 지금 누가 있나 본데? 아니 그게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 그래 누가 있... 뭐? 누가 있는데? 아니 오빠랑 전화하면서 그냥 막 걸었거든? 근데 위아래 다 까만 옷 입은 남자가 나 손에 낫 같은 걸 들고 막 죽여버린다고. 낫? 역시 여기 느낌이 쎄한 게. 혹시 사장님 아니야? 아니 사장님은 아저씨셨잖아. 키도 좀 크고 젊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낫에 피 같은 것도 좀 묻어있었어? 손재야, 너 자꾸 스릴러 만들지 말라니까? 아니 그건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저기 102호 손님들 맞으시죠? 박재인님? 네? 응. 채소 좀 드리려고요. 아, 네. 어, 누구세요? 군대? 여기 사장님 저희 아버지신데 탈이 나셨는지 급하게 연락 와서 병원 가신다고. 오늘 투숙객이 박재인님 한 팀이라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수시랑 채소 좀 드리라 그래서. 오, 그래서 아까 사장님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어쩐지 막 식은땀을 흘리시고. 근데 혹시 아까 낫 같은 걸 들고 뭘 죽인다고. 아 낫이요? 그 낫은 여름이라 잡초가 많이 자라서 베어놔야 되거든요. 죽인다는 건 제가 내일 오디션이라. 아, 놀랐으면 죄송합니다. 어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저 남자 그때 그 저 근데 혹시 네 저희 본 적 있지 않아요? 뭐야? 갑자기 장르 왜 로맨스야? 스릴러보다 낫지. 아이신 작가? 어?
작가님 펜션은요? 우리 윤재 작가님 두고 어떻게 갑니까? 의리가 있지. 우리끼리 합시다. 바캉스? 작가님. 나 늦길래. 뭐야 손주아, 넌 갔잖아. 응, 마유 작가님 어떡해. 디지털 노마드의 전제가 뭔 줄 알아? 갑자기 뭔 소리야? 인터넷이야. 아, 펜션에 인터넷이 끊겨서 나만 급하게 왔어. 웹툰 작가한테 휴가? 오직 완결뿐이다. 아, 손 에반데? 에바 됐네. 에바 나까지. 너무 닭발 같다. 다시 다시. 아 그게 그 연기였어? 아 연결. 연결. 진짜 놀라가지고. 처음부터 다야. 안 돼. 그럼 너나 이제 상태. 아 너 마셨다고 생각해요. 마시나요? 네. 지금. 좋아요. 가만히 계세요. 아, 진짜.